2022년 11월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을 책임질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네스코 평생교육국제기구인 UILL의 초청을 받아 유럽의 평생학습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평생학습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유럽의 평생학습 정책을 배울 수 있었던 8박 9일간의 교류 협력의 장.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유럽의 평생학습 탐방을 위해 방문한 첫 번째 도시는 독일 함부르크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상업수도였던 이곳은 현재 인구 180만 명이 사는 독일의 최대 항구도시입니다. 2019년에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늦깎이 회원이지만 사실 함부르크 평생학습의 역사는 192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의 평생학습도시를 이끌고 있는 7명의 자치단체장이 이곳 독일 함부르크에 왔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독일에선 각 주정부가 교육정책을 직접 설계합니다. 학교 교육부터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까지 주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죠. 함부르크 의회는 2021년에 새로운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In allen Bildungsbereichen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strukturell zu verankern. Von der frühkindlichen Kita, die ganz kleinen Schule. Und in dem Zusammenhang ist es nochmal mir ein Anliegen zu sagen, dass wir eine neue UNESCO-Bildungsdekade haben, wo es darum geht, dass Bildung der entscheidende oder ein entscheidender Schlüssel für die Realisierung der 17 Nachhaltigkeitsziele ist. 함부르크 시에 평생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대학까지 10% 정도가 지금 한국의 평생학습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함부르크의 2030 마스터플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함부르크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비결에 대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죠. 2030년까지 환경을 위한 평생학습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함부르크. 그 배경에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빈곤 종식, 불평등 감소, 모든 연령층을 위한 복지 증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17가지 방향성과 169가지 세부 목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죠.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반영한 함부르크시의 2030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환경센터 굿카시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우프테임은 sind Natur und Klimaschutz. Das zweite ist das Lernen. Wir haben ungefähr 500 Schulklassen und 300 Kindergärten jedes Jahr Erwachsene und auch sonstige Fortbildung für Multiplikatoren. 함부르크 북동쪽에 위치한 굿카시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교육 재단입니다. 전 연령을 아우르는 환경 수업은 물론 축제와 친환경 시장, 농장 운영 같은 생활 밀착형 행사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죠. 함부르크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 맞춤형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합니다. 지역 대학과 함께 다양한 연구 활동도 하고 있죠. 지금은 함부르크 대학 학생들과 로봇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판봇을 실험 중입니다. 예전에는 여성 농민들이 다 이거 풀 뽑았는데 풀 뽑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 상업화된 작물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먹을 거니 이런 것들을 생산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굿카시에는 함부르크 시민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습득하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Also die meisten Menschen versuchen immer noch zunächst zu rechnen, lohnt sich das überhaupt für die Nachhaltigkeit, für die SDGs, sich umzustellen. Und da muss man ganz klar sagen, man sollte nicht das überlegen, lohnt sich das, sondern ist es richtig. Also hilft es der Natur, hilft es der Zukunft, hilft es den Menschen, sein Verhalten zu ändern. 함부르크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굿카슈의 사례는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함부르크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URL의 본부가 자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평생학습 정책을 연구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평생학습 도시에 기술 지원 및 정보 교류 네트워크인 GNLC를 구축하는 게 URL의 역할이죠. 전 세계 76개국, 294개 도시가 가입한 유네스코 GNLC. 이 중 53개 도시가 바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로 GNLC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vent for the future of the network.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가면서 만들어내는데 또 중요한 계기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아태 지역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UIL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좋은 그 역할을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This meeting was very important because Learning Cities in Korea are the largest group within the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It is therefore for us essential to you know, further stimulate, entertain, nourish this cooperation between the network as a whole and the association of learning cities in Korea. 이번 방문을 통해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는 UIL과 세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더욱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With learning cities in the Asia and the Pacific region, in particular through the alliance of learning cities from Asia and the Pacific, and to build synergy between GNLC, the global network, and this region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So we are very grateful also to learning cities in Korea and to the Korean Association to be actually willing to share their experience and expertise with learning c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이제 함부르크에서 373km 떨어진 도시, 본으로 갑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본은 평생학습의 역사도 어마어마하죠.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시작해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본의 모토는 지속가능한 본을 디자인하라입니다. 이 목표의 동력으로 삼은 세 가지는 재, 디지털 교육, 시민의 참여죠. 본은 UN이 지정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도 4번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위기 속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표죠. Wir versuchen unsere Bürgerinnen und Bürger nicht nur zu informieren über das, was wir heute alles tun müssen, um den Herausforderungen des Klimawandels beizukommen. Wir binden sie ein, wir geben ihnen die Möglichkeit mitzumachen. Wir fangen früh an in der Schule,
auch in den Kindergärten und gehen dann weiter über die Schule zu den Universitäten und machen auch Lifelong Learning. Das heißt, auch ältere Menschen werden eingebunden. Ich darf Sie noch darauf hinweisen.사실 본과 함부르크를 포함한 독일의 모든 도시에는 평생학습 시스템이 이미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바로 시민대학을 통해서죠. 독일 연방 16개 주에 있는 시민대학 개수는 약 1000여 개. 840만 명의 독일 국민이 연간 66만 개의 강좌를 들으며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초 대중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가적인 시민대학 운동의 결과죠. Und diese Volkshochschulbewegung wurde dann das erste Mal in der Verfassung 1919 so verankert, dass das Reich, also auf nationaler Ebene, aber auch die Länder, also die Provinzen und die lokale Ebene, die Erwachsenenbildung fördern müssen. Bonn ist ein historisches Beispiel, was schon über 100 Jahre alt ist, also von da aus eine leuchtende Instanz. Dass man das hier geschafft hat, in den letzten Jahren als Haus der Bildung zu integrieren, ist, glaube ich, eine wichtige Entwicklung gewesen. Bonn 시민대학에선 연간 약 2,500개의 강좌가 열립니다. 직업 훈련, 예술, 문화, 건강, 독일어와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수업이 있죠. 그중 본 시민대학이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수업은 UN의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 알리는 수업입니다. die beispielsweise ausgeschlossen sind, weil ihnen die materiellen Möglichkeiten fehlen. Da müssen wir große Anstrengungen machen, um die VHS, die aus ihrer Entstehung heraus immer inklusiv war, auch künftig inklusiv zu halten. Das sind unsere ganz großen Herausforderungen. 이제 예술과 문화의 나라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는 1985년 제4차 유네스코 성인교육국제회의 개최국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이 채택됐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 있는 프랑스는 평등과 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프랑스 평생학습 정책에도 깊이 반영돼 있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프랑스의 도시는 총 7개. 그중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한 곳은 파리 남부에 위치한 소도시 에브리 쿠크론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이 도시엔 60개가 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500개가 넘는 협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Ici, c'est une ville qui a 50 ans. Avant, c'était un village. Ce qui fait que toutes les personnes dans cette ville, qu'on soit comme moi d'origine française, voilà, on n'est pas d'ici. Donc, on a tous à construire une identité ensemble. Donc, qu'on soit d'origine africaine, coréenne, française, on a tous à apprendre les uns des autres ici. Donc, je vous souhaite. 다양한 인종과 국적만큼이나 언어도 다양한 이곳. 에브리 쿠크론에선 하루에 사용되는 언어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사회와 언어의 아틀리에는 에브리 쿠크론의 대표 평생학습 강좌 중 하나죠.
transmettre à d'autres. Et dans ces lieux, on impulse aussi des dynamiques pour des projets interculturels. On peut se rencontrer autour de la cuisine, mais aussi autour des arts, autour de la langue. Comment on apprend à parler dans la langue de l'autre. Et en fait, toutes ces actions, ça permet aussi de fédérer, de générer une identité commune qui est celle d'Évry-Courcouronne. Évry-Courcouronne와 함께 또 대한민국의 평생 학습 도시와 함께 앞으로 함께 연대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Évry Courcouronne 씨가 평생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학 교육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과학연구소 제노폴은 Évry Courcouronne 씨의 가장 중요한 평생 학습 교육 파트너죠. 제노폴과 Évry Courcouronne은 매년 100명이 넘는 과학자가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과학 교육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하고 있죠. Les sciences et techniques sont des filières de formation et d'accès à l'emploi qui sont moins discriminantes que d'autres d'un point de vue sociologique ou socioculturel. Et dans une ville comme la nôtre, où les gens viennent de pays très différents, d'origines très différentes, où ils sont plutôt économiquement fragiles, sociologiquement fragiles, c'est des opportunités de réussite, d'accès à l'emploi et aux formations.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지원해 평생학습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파리 7구역 마레지구 근처에 위치한 러닝플래닛 연구센터. 프랑스를 넘어 전 지구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생학습 공간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및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죠. 유치원부터 대학 석박사 과정까지 모든 연령층의 학생들을 위해서요. 이미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연수 과정도 운영합니다. So we founded Learning Planet to empower young people and everyone of all ages that want to make a difference for the planet, that want to become a good ancestor, that want to have a positive impact locally and globally. 러닝 플래닛 연구센터의 목표는 사회를 이끄는 운영자들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중간지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각 분야의 운영자와 학생들이 함께 더 좋은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바라고 있죠. The planet is in crisis. We have to learn to care for oneself, others and the planet. We have to do this with everyone, with the young one, with the city, with the university, with the UNESCO, with the United Nations. We have to involve everyone to change the course that we are taking. We have to co-create the future. We have to go from a world of competition in schools, in companies, and in among countries to a world of cooperation where we learn to care for oneself, others, and the planet to build sustainable future for us and the next generations. 8박 9일간의 여정 동안 유럽의 평생학습도시 3곳과 관련기관 5곳을 방문한 한국의 평생학습 지방자치단체장들. 과연 무엇을 배우고 느꼈을까요? 파리에서 있었던 그 러닝플래닛 센터였던가요? 예, 그게 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꾼으로, 주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깊은 고민과 함께 많은 실험들, 또 많은 준비들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먼저 앞서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좀 더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러닝 플랜이 될 시스템을 좀 많이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첫 방문지인 독일의 함부르크와 본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함부르크는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UIL이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그런데 공통점은 피교육생들의 자율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을 좀 느꼈고 또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또 도덕적 기준의 강화 또 지구촌의 이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좀 보편적인 그런 교육 방침 또 UN에서 정한 17가지 목표를 이렇게 지향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그분들은 시스템화해서 학교교육, 그 다음에 지역에 있어서의 평생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컨텐츠 속에서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안성에 돌아가서 우리 안성도 지금 하고 있는 개별의 그런 교육 과정들을 하나로 좀 엮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에브리 쿠쿠론 갔을 때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민으로서 함께 통합되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그것도 지역에 있어서의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서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 에브리 쿠크론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곳에서는 학습 목표를 어떤 걸 삼았냐면은 과학 문화에 대해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구조. 이제 나중에 본인이 직업까지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여서 굉장히 좋았고 또 학습 플래닛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나, 타인, 또 지구 공동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가르치는 것들을 중간 지대,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우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함부르크를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는 주 정부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평생학습도시를 평생학습을 잘 해나가서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시민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돌아가면 앞으로 이번에 배운 함부르크라든가 본이라든가 프랑스에서 배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우리 교환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학생이자 교육자라고 봐요. 다양한 계층에.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양 강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그 점검 속에서 계층별로 분배가 잘 되어 있는지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다양한 조직과 연계가 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년을 비롯한 중장년들이 세계 속의 네트워크 속에서 수원과 대한민국을 좀 저렇게 결합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조직체, 글로벌 조직체, 유네스코를 비롯한 조직체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좀 가질까 합니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하나의 그 학습을 위해서 그 시나 시민사회 단체나 협회나 모든 기구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배회할 것은 그것인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인내하느냐도 우리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과 전 세계 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때까지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와 대한민국의 평생학습도시가 함께하겠습니다.